다시 한번 할까요? 열린민주당 최강욱입니다. 오늘 두 법안을 발의합니다.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핵심 내용은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검사와 법관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검사와 법관은 그 특성상 요구되는 업무상의 엄정성과 공정성에 따라 징계 절차도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이 아니라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 등 법률로 따로 정하고 있고 따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생명으로 하는 검사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검사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판단 자체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3년 전 사법농단 사건을 통해 법원의 재판이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고 왜곡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 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국론 분열과 국정 수행의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청구된 주요 징계 혐의에는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측근 수사에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했다는 권한 남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수구정당과 기득권 카르텔은 오로지 정권의 흠집을 내려는 일념으로 마치 현직 검찰총장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성원하면서 대놓고 검찰 정치에 판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가 정치 행위입니다. 최근 피의자로부터 검사가 제공받은 룸사롱 향응을 기발한 쪼개기 기술을 써서 96만 2천 원어치 불기소 세트로 둔갑시킨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보아도 이제 이들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선별적 수사, 정치적 기소, 국민들은 참으로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정치 권력의 빌부터 그들만의 왕국을 구축하려던 사법농단의 기억도 우리 헌정사의 쓰라린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하고 정부는 국민을 받들어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검사는 정당한 법 적용을 통해 인권을 수호하고 법관은 오로지 정의에 기대어 진실을 가리는 재판을 해야 합니다.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시작일 뿐입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여정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법원과 검찰이 정치적 의혹과 유혹에서 벗어나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국회의 모든 정당이 함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고맙습니다. 제가 한마디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데에는 지금 내용에는 사법부와 검찰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이런 행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 데는 저는 언론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검찰과 그리고 그 정치 검찰을 띄우려고 하는 일부 보수 언론의 카르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언론 일종의 언론 공작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한 무책임한 언론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살펴주시기 바라고 이래서 언론개혁이 검찰개혁과 더불어 언론개혁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